사랑하는 내 여보들 안녕. 지금 자고 일어났어요. 잘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? 저 한국에 있어요. 한국에 있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한국에 있어요. 미국 가는 비행기는 12월로 돼 있는데 만약에 2년 동안 한국에 있을 수 있는 허가를 받으면 길게는 2년 동안 한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. 코로나 때문에. 저 내일 면접이라고 할까? 이력서 가지고 어디 가요.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. 제가 그거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. 잘 되면 말할게요. 날씨가 습해서 그런가? 빨래가 안 말라요. 집에 건조기가 없거든요. 빨래를 막 3일째 널어놨는데 안 말라요. 빨래 때문에 힘들다. 빨래방 한 7, 8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거 걸어가는 것도 너무 귀찮아. 빨래를 들고. 오늘 수요일이네요. 우리 여보들 일하느라 수고가 많아요. 저도 곧 일할 수도 있어요. 좋은 하루 보내요. 사랑해요.